올해로 두 번째 시즌을 맞는 프로배구 여자부 페퍼저축은행이 내일 광주에서 홈 개막전을 갖습니다. 시즌을 앞두고 전력 보강을 마친 페퍼저축은행은 홈 개막 경기에서는 반드시 첫 승을 이루겠다는 각오입니다. 김재현 기자의 보도입니다. 지난 25일 인천에서 열린 2022-2023 시즌 V리그 첫 경기에서 패배한 페퍼저축은행. 월드스타 김연경이 이끄는 흥국생명의 전력에서 열세를 드러내며 세트스코어 0-3 완패를 당했습니다. 주축 선수들의 부상에 아직 손발이 덜 맞춰진 모습이었지만 긍정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. 리베로 문슬기를 중심으로 리시브가 개선됐고 프로 4년 차를 맞은 최가은의 활약이 돋보였습니다. 페퍼저축은행의 홈 개막전 상대는 양효진과 황현주, 정지윤 등 국가대표 출신이 대거 포진한 지난 시즌 정규리그 1위 현대건설입니다. 현대건설은 지난 개막전에서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세트스코어 3-0 완승을 거두며 우승 후보다운 면모를 보였습니다.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버거운 상대지만 세터 이고은과 주장 이한비, 외국인 선수 니알리드 등을 중심으로 깜짝 반전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28일 날 이제 첫 경기를 광주에서 하게 되는데 개막전 많이 놀러 와주셨으면 좋겠어요. 저희가 좀 재밌고 좀 감동적이고 그런 패기 넘치는 경기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 와주세요. 창단 이후 두 번째 시즌을 맞아 10승을 목표로 나선 페퍼저축은행이 강호 현대건설을 맞아 홈팬들의 환호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. KBC 김재현입니다.